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2장 말씀을 가지고 어, 온유한 사람이 승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승자입니다 어, 누가 승자이냐? 온유한 사람이 승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의실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의실에 성 어, 단어가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 온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언젠가 토요 문화스쿨을 할때 그때 우리 집사님과 관련되어서 아마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와서 제가 액자에 이렇게 넣어서 당예실에 있는데요. 저렇게 있는 것은 이제 온유 해야 하기 때문에 언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늘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게 엄청나게 큰 액자가 아니라 손바닥만한 액자입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이렇게 크게 보였고요. 아, 우리가 그런 정말 뭐 토요문화스쿨이나 이런 것도 지금은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어, 그런 어, 시간 어, 누가 저걸 저, 저에게 주셨는지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우리 아이들인지 아니면 선생님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온유라는 단어가 참 어, 의미도 있고 어, 우리 모두가 어, 추구해야 될 그런 단어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온유에 대한 말씀이 몇 구절 있는데 어,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 어, 소개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초청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를 초청하는 그 예수님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올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또 온유는 성경을 보면 팔복 중에 하나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통해서 여덟 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온유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해 보면 온유 한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온유는 팔복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 온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교회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지도자의 중요한 자질이 바로 온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리더로 세워지는 분들이 힘써야 되는 부분이 바로 온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참으며 거역하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혹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횡개함을 주사, 주사 진리를,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사의 덕목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다. 온유다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말씀하고 있고 온유가 바로 지도자의 수송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은 온유를 기독교처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좀 우습게 생각하고 온유 너무 나약한 거 아니야? 너무 힘없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유라고 얘기하면 를 너무 순응적이야. 그냥 시키면 하는 그런 사람, 그냥 따르는 사람, 그냥 적극적인 게 아니라 소극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를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날 사회에서 온유는 권장받거나 이걸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성품이 아닙니다. 특히 지도자의 성품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거리가 먼 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연구에 하면 사람들은 내 주변에는 좀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있기를 원하지만 지도자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카리스마 있게 뭘 해야지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지도자는 온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모세의 지도자의 모세의 그 지도자의 덕성이 바로 온유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귀한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온유한 사람이 승자라고 얘기하는데 를 온유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싸워서 이긴다는 말이 아니고 온유 온유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 승리가 된다. 승자.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에 있어서도 주의 종이 온유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를 비롯한 우리 은혜 교회의 지도자인 우리 장로님들, 우리 또 권사님들, 장로 집사님들, 우리 셀 리더 어쨌든 리더 그룹에 있는 인턴을 비롯한 교사를 비롯한 리더그룹에 있는 분들이 온유한 태도를 갖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온유에 대한 부분을 하나 더 살펴볼 수 있는데, 온유는 지도자의 덕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추구해야 될 성품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모든 자가 지도자는 온유가 더좀 탁월해야 되지만 일반 성도들도 온유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레스에서 3장 1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극렬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선한 청지기는 여러 옷을 입는다라고 표현을 했죠. 극렬, 자비, 겸손, 오래 참음도 옷을 입는데 내게 아닌 거예요. 나에게 더 쉬워지는 거예요. 온유도 옷을 입어라. 온유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는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되는 그러한 성품인 것입니다. 단순히 타고난 사람의 성품이 아닌 거죠. 천성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유한 사람이 있고 조금 더 이렇게 강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아유 나는 타고나기를 너무 강하게 타고 나서 온유는 나에게 맞지 않습니다. 내가 온유해보려고 노력해봤는데 안 됩니다. 나에게 스트레지 마세요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는 바로 온유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가 온유 온유를 어디 보느냐 말미암아 우리 은혜 모든 공동체가 은혜 모든 성도님들이 온유하에, 온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은 바로 이 온유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 이 사람 모세는, 모세는 온유함이, 온유함이 지면에,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더 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평가인데요. 하나님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모세 당시의 모든 사람인지 아니면 모세 이전과 이후의 모두를 통틀어사는 말인지는 알수 없으나, 그러나 확실한 것은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모세는 온유로 특징 지어지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성품을 생각하면서 이건 나 혼자 나는 온유해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온유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에 보면 모세가 온유하라고 하는데 그 온유함이 드러나는 그런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같이 살펴보고 우리도 그러한 온유한 부분을 실천해 나가므로 말미 아마 온유한자 되기를 주임으로 추복합니다첫 번째로 모세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경우는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는 힘이죠 절제는 힘이죠 사람은 칭찬과 비방을 비판을 받을 때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문 27장 2 20... 2 1절 말씀은 도가니로 은어, 은, 은을 풀므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하면서 칭찬과 비판 이걸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알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과 인간의 차이는 어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짐승과 인간 모두가 본능을 따라 살아갑니다. 본능이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짐승은 본능을, 본능에 지배된다고 한다면 사람은 본능을 조절할 수 있는 자. 본능을 참을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사람이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희노애락의 감정 중 특별히 노하는 것, 분내는 것, 화내는 것, 우리가 조절하는 자가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적지 않는 사람들이 분노조절 장애라는 이런 병을 알고 있습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온유는 화나는 감정을 조절하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모세가 바로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런 화나는 부분 이 분모 부분을 잘 조절한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바로 모세를 향한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이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우리 1절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세 단어를 유심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어, 모세라는 단어를 보시면서 모세가 구수 여자, 구수 여자, 어, 구수 여자라는 단어를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이라는 두 사람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방이라는 단어를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구수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라는 것이 일절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스 여자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구스 여자가 두 가지 가능성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구수라는 이런 발음이 발음과 그 의미가 미디암과 미안미안과 비슷하기 때문에 미디안 여자인 시보라즉 모세의 첫 번째 부인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게 지금 당장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 전에 결혼한 걸 가지고 지금 문제 삼는다라는 것은 좀 근거가 빈약한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이 구수 여자가 정말 말 그대로 구수 여자, 오늘 라하전 뭐 에디오피아가 되든지 어쨌든 그러한 구수 여자를 시뽀라가 죽은 이후에 두 번째 부인으로 재혼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는 바로 시보라 모세의 첫 번째인 시보라가 죽은 이후에 모세가 재혼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수 여자가 누구냐 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모세가 결혼한 사람이, 재혼한 사람이 다시 한 사람이 바로 구수 여자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결혼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다 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하면 율법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자체가 율법에서 그만은 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닙니다.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혼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방의 종교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모세가 이 구스 여인을 여인과 재혼을 했는데 이 구스 여인은 바로 이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따라온 그 여인으로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중한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이 어, 이방 종교에 그런 영향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의 이 견혼은 그렇게 뭐일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암과 아론이 문제를 삼은 것은 그 이유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모세의 구수 여인과의 결혼은 죄는 아니지만 덕이 되지 않는 거죠. 덕이 되지 않는 거죠. 어, 최고 지도자이니까 어, 조금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결혼을 비방한 것은 비판한 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절만 가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문제를 지적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들이 이러되 미리암과 아론이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어만 말하냐? 우리라도 말씀하지 않느냐? 너만 하나님의 말씀 들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들어? 이 말이거든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이 말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그 앞에 있는 11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내산을 떠나가지고 가데스 바데아로 가는 그 여성 가운데서 만나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고기 먹고 싶습니다. 왜 맨날 만나만 줍니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 가지고 이들을 먹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뭐가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 나이 백성 내가 책임 못 지겠습니다. 내가 이 백성의 아버지입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도대체 말도 안 듣고 이 이 제멋대로 는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심지어 자기를 죽여달라고까지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가운데 70명의 장로를 뽑아라. 장로를 뽑아서 그들과 함께 너희의 짐을 내가 들어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0명의 장로를 뽑았는데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70명의 장로님들이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니다 그래서 모세 일이 많이 주는 거죠. 그런데 그 70명 장로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모임 가운데 나오지 아니하고 자기 진영에 있었습니다. 즉 회막에 나온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 집에 있었는데 이두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사람들도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그 광경을 본 어떤 한 소년이 어, "이러면 안 되는데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갖고 모세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도 그 말을 듣고 "이거 예언 못하게 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아니다 그냥 돌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모든 사람이 할 수만 있으면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미리암은 여 선지자입니다. 미리암은 여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이런 역할을 한 거죠. 아론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7 0 명의 장로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들도 선지자가 되다 보니까 위기를 느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미리암과 아론인 것이죠. 전에는 두 사람의 위치가 좀 확고했다고 한다면 지금 7 0 명의 장로로 말미암아 좀. 불편해진 거죠.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너만 하느냐, 우리도 하니까 우리의 지위를 높여 달라라 이 말인 것입니다. 너의 지위에 부당한 상당하는 그런 지위를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들의 그러한 반응이었는데, 여러분 온유는 온유는 비방받을 때 나타나는 거죠. 모세의 반응을 통해서 아, 모세가 과연 온유한 사람인 것인가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비방을 들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 섭섭할 수 있죠. 왜 섭섭합니까? 미리암과 아돌이 누굽니까? 남도 아니고 형 누나 아닙니까? 형과 누나가 그렇게 한다. 섭섭하죠.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두 번째. 본인이 죄도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덕스럽지 못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문제를 삼는 거 섭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에 보면 비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를 성경 말씀처럼 조용히 찾아와서 겉면한 게 아니고 비방이 뭡니까? 내가 하나를 잘못했는데 이걸 갖고 백을 만드는 걸 말하는 것이죠. 작은 걸 갖고 사소한 걸 가지고 크게 만들어 가지고 막. 부풀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 때문에 모세가 기분이 안 좋고 당연히 섭섭하고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온유하지 못하면 이런 비방이나 비난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자기 합리화를 하죠.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자기 상황을 설명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더 나아가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너는 의인이냐? 너는 죄 없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모세의 모세 입장에서는 아론이 얼마 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금성하지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숭배하게 했잖아요. 너 그런 사람 아니냐? 공격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론의 허물, 아론의 그러한 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방어하지도 아니하고 변명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온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온유를 나타내는 헬라어 l a Hella, 가 있습니다. h 브리어로는 아나우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헬라어로는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프라우테스 이 의미가 뭐냐면, 길들여졌다 라는 길들여졌다 길들여진 말 길들여진 종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생마 아시죠? 야생마는 자기 힘껏 자기 성격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거 이게 온유하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길들여지는 걸 말합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 이게 바로 길들여진 종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모세가 그런 거죠. 모세가 그런 거죠. 장르는 성도 여러분, 감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섭섭하고 화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런 거죠. 그러나 감정을 절제하고 제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사단은 영적전쟁 가운데서 우리를 계속해서 흔드는 거죠. 야, 공격해. 너 뭐, 너할말 없냐? 할말 있잖아요. 그 사람 공격할 거다 있잖아요. 찾아보면 다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를 뒤흔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의의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까이의 가족들 또 친구들로부터 매우 자존심 상하는 말이나 또 상처 기분 나쁜 이런 말을 들은 적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온유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사나운 여성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자신의 감정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온유한 자는 자신의 감정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감정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감정에 끌려가가지고 쏟아버리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어, 온유한 자입니다. 바라기는, 어, 저와 여러분이, 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가만히 있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의 평가인 거죠. 하나님의 평가. 사절부터 어, 보면 이제 모세에 대하여, 어, 가만히 있는 모습을, 향해 하나님이 대신 나서는 걸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자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뿐만 아니고, 온유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자인 것입니다. 노력하는 겁니다. 노력하는 거예요.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지 아니 합니다. 우리의 본능과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싸우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 모든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으려고 겸손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어,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을 하시는 걸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위하여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를, 모세를 대신하여 변호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너희가 도대체 누구가 안네 돼? 내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6절부터 8절 말씀 조금 더 한번 이렇게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론과 아, 미리암에게 그들이 도대체 너와 내가 우리가 무슨 차이가 나느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6절부터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시대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건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야 내가 다른 선지자는 내가 말을 전할 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해. 그런데 모세는 직접해 직접 직접 대면해서 내가 전하는 거야. 그리고 모세는 나의 얼굴을 보는 자이고 내 영광을 보는 자야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볼수 있는 자라고 말하는 거죠. 온 집에 충성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너와 나하고 뭐큰 차이가 나느냐? 이럴 때 하나님이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모세와 너희들은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는 분명히 특별한 일을 했고 특별한 대우를 받을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온유하죠. 그 온유가 무엇 나타입니까? 겸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겸손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3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서 온유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이 온유함을 험블로 이렇게 표현돼 있습니다. 겸손으로 표현되고 있고 많은 성경들이. 다시 표현하면서는 모세는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의 의미는 온유라고 사용이 되지만, 저 온유의 의미 가운데는 마음씨가 따뜻한, 부드러움, 자신을 낮춘, 그래서 겸손한 이런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습니다 그래서 온유는 겸손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니까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하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모세, 그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열 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출애굽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전쟁의 승리를 이끈 모세.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그가 한 일이라든지 하는 게 관계만 생각해도 사실은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을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것을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좀큰 차를 탄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작은 차를 탄다고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저도 가끔 제가 우리 교회 전사님들 차를 가끔 탈 때가 있거든요. 교회의 그 작은 차를요. 이렇게 타면 제 승용차를 탈 때하고는 또 다른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 승용차를 탈때 별로 이렇게 뭐 크라셜 울리나지 이런 게 별로 없는데 그걸 타면 바로 안 가면 훨씬 더 이제 민감하게 사람들이 반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좀 하찮게 본다 이런 느낌을 제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가 작다 그래서 사람이 그런 거 아니거든요. 모세가 뭐 그런 거죠 모세가 뭐 위대한 일을 했지만 내가 한게 아니라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게 바로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인 거죠 온유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잘될 때도 교만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실패할 때도 낙심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 가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안진병이를 고치고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주목하죠. 야 어떻게 그렇게 했냐? 뭐그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왜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경건으로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거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온염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려면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그런 높은 지위에 갖고 많은 부를 가진다 하더라도 내가 내가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면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63빌딩에 올라가서 이렇게 서울 보신 적 있으시죠? 보면 차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아무 차이 없습니다 뭐, 여기서야 뭐 차가 무슨 브랜드냐 이게 의미가 있지만 올라가면 다 똑같아 보이고 사람도 다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아동바동 하는데 세계 지도를 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 장안성도 여러분,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해 주시는 거죠. 야구부서 사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소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온유한 자가 왜 승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온유 온유가 겸손으로 나타날 때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의 손을 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네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교만하지 아니려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온유함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온유한 사람은 날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되는 세 번째 교훈 모세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모세가 온유한 사람인데 그 온념이 모로나타냐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나타나는데요. 누구를 위한 기도냐?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날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하다고 할때 복수만 안 해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위기상에 처하고 힘든 가운데 처했을 때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되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의 본성과 계속 어, 어, 부딪히는 본성에 반하는 것이 바로 온유의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진노하시고 떠나자 구름이 장마구를 떠나갔고 그래서 한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문둥병으로 말미암아 피부가 시게 눈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문둥병이 뭐 오늘 같은 그런 문둥병이냐 아니면 뭐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구약에서 나타나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문둥병은 뭐 어떤 그런 피부에 그러한 질환들 이것을 다 문둥병으로 통칭해서 지금처럼 세분화되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에게 하나님의 저주로 나병이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미리암 가운데 임한 것이죠. 그럼 미리암의 이름이 먼저 나타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나타나서 그리고 미리암만 문둥병 걸렸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렇게 비방하고 앞장선 이에 누가 주도자인 거죠? 어, 미리암인 것을 알수 있는 거죠 어, 아론은 그냥 어, 함께 한 것이죠 어쨌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론이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 기도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일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요와께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데 그를 고쳐주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고쳐주옵소서 해서 나를 위해서 곧 기도하셔야 되지만 하나님 그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힘들게 한그 사람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길을 들으시고 미리암을 고쳐주셨는데 그러나 성경을 보면 7일 동안 진영 밖에 있게 됩니다 칠일 동안 칠일 후에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칠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하지 못합니다. 이 칠일 동안은 회개하는 시간, 돌아보는 시간을 그들이 가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은 자기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기도하고 축복하는 자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무 힘든 얘기죠 어.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을 실천해 나가면서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죠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을 생각하면 그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에게 자기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복수할 수 있고 외면할 수 있지만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을 돕기 위해 기도하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모든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온유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는데요, 이제 제가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이 그러실 것입니다. 아유, 온유 이건 나하고 안 맞아. 그건 모세나 해당되지. 아마 그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 모세가 어떻게 온유해졌지?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모세가 그렇게 온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는 산시기선에서 보면 모세가 바로 왕궁에 있을 때 애굽 백성을 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파하는 애굽 사람을 죽여가지고 강요로 도망갔잖아요. 혈기를 못이겨가지고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었거든요, 모세가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난 다음에 그 돌판을 받은 두 돌판을 받은 다음에도 백성이 아론을 통해 가지고 금성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또 모세를 막 이렇게 죽이려고 할때 하지 말라고 할때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할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깨부리죠 깨버리잖아요 이렇게 다 열질적인 사람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반석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팡이를 내밀어 물을 내라고 하는데 모세가 너무 괴롭게 하니까 반석을 치죠 두 번이나 확을 분을 못 이겨가지고 이런 사람이 모세잖아요. 모세잖아요. 우리가 아는데 모세가 어떻게 온유해 질수 있었을까요? 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삶 가운데 있는 거죠 모세의 일생을 연구하면서 디엘 무디 전도자죠 이분이 모세의 일생을 연구를 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세 가지 그런 단계로 나눠서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120년 동안의 삶을 살았는데 첫 번째 40년, 두 번째 40년, 세 번째 40년의 삶을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ppt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디엘 무디가 얘기를 하면서 모세는 40년 동안, 첫 번째 40년 동안 바로 궁에 있을 때 자기가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미리안 광야에서 목사로 일할 때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별볼 없는 존재구나. 그 사실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배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나아갈 때그 다음에 40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하시는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그것을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참 맞는 말인데요. 처음에는 썬바리 아주 대단한 사람. 그러나 그 다음엔 노바디 아무것도 아니야 하찮은 하차, 보잘것 없는 사람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시니까그 노바디 통해서 경손한 바닥 나는 못해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감당해 나가시는 거죠 다음 ppt 한번 줘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세요 그래서 모세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서 1단계 왕궁에 있었고 왕자였고 그때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그냥 생각한 거예요 자기 생각 착각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 미래한 광야에서 목자로 살면서 내가 별 볼일 없다는 라거알 거잖아요 할수 할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지위가 있다 하더라도 사막에 가보십시오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별 볼일 없는 존재를 안게 되는 거죠 그걸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3단계 때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는 거죠 주의 종으로 쓰이는데 아무것도 아닌 그가 하나님이 함께하니깐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바뀐 거죠. 사나는 뇌의 네 성도 여러분, 뇌의 네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바뀌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도 온유한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 아닙니까? 내 성품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뭐 감정 조절하고 복수하지 않고 겸손하고 뭐 누구를 그 힘들게 한 사람을 기도하는 거내 속성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 나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서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19대 작전을 하고 있는데 이때를 해나가면서도 악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야, 성격대로 해. 갚아줘야지. 너무 약하게 보이잖아. 보복해야지. 본대로 을본 보여줘.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온유한 우리의 손을 들, 들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애의 성도님들이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돌리는 애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